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, 반스 신발 아시죠? 봄 여름에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을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, 정말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? 지금 다 매장가가 거의 79,000원대더라고요. 하지만 또 제가 그냥 갖고 나왔겠습니까? 이제 재펄TV에서 이거를 거의 최대 50% 할인까지 해서 메인 모델을 39,000원에 살 수 있는,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요? 네, 이런 공부로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, 여기 설명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보시면 여기 이제 제 구매 공구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로만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야 이제 이 가격에 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일단 가장 기본 모델인 요 반스 요 모델 체크. 네,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봄이나 여름에 맞춰서 이런 보라색이나 연두색 있잖아요.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, 제품이. 네, 그렇죠. 이거 제가 일단 다 한 번씩 지금 신어보고는 있는데, 평상시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, 발이.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하잖아요. 네네. 이게 웨이트 할 때도 그렇게 좋아요.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또 바닥이 평평해가지고 스쿼트 같은 거 할 때. 아, 최적화되겠는데요. 트레이너분들이 많이 신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청바지에도 신어봤는데 어떤가요?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이거 추리닝에도 잘 어울리고, 근데 통 넓은 바지 이런 것들에도 되게 다 잘 어울려요. 4월 7일부터 딱 4월 10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4일 동안만 이 재펄TV를 통해서만 최대 50% 할인된 가격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신발 관심 많으신 분들 저렴한 가격에 택하십시오. 이제 솔직히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안녕하십니까, 이 재펄입니다. 제가 드디어 또 새로운 차를 출고하게 됐습니다. 바로 지금 이 운전하고 있는 이 차, 오늘 또 제가 아주 강력한 출고기를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과연 뭘까요? 초보수분들은 벌써 알더라고. 이 시트의 결과, 이 느낌만으로도 아, 이건 무슨 차다. 과연 또 재펄은 어떤 차를 뽑아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. 야, 이 새끼 그렇게 차 고민하더니 벌써 뽑아? 예, 벌써 뽑았습니다. 이 차를 뽑고 또 향후의 대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렛츠고! 제가 산 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명차죠, 이 차입니다. 따라라란딴, 지직 모자이크. 자, 여러분, 바로 이 차입니다. 너무 멋있지 않나요? 그지? 진짜 멋있지? 부담스러워. 여러분, 바로 이 차가, 제 얼굴 좀 부담스럽게 나오네요. 이 차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죠? 이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? 디자인 나 이거 너무 예뻐. 와, 이 결 봐봐. 아주 살아있지 않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한번 봐보시죠. 22인치 휠, 대박이죠? 아, 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. 이 정도만 봐도 일단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차인지 알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아직 모르겠죠? 몰라야 돼. 몰라야 재밌으니까. 저번 19인치에 한이 매치 있었잖아요. 그래서 드디어 제가 22인치를 뽑게 됐습니다. 바로 이 차예요. 아, 너무 진짜 제가 이 차를 뽑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여러분들 바로 이 차입니다. 축하해 주십시오. 이 줄이며 그만하자. 이제 그만해? 이 정도면은 이제 짜증나서 뒤로 가기 누를 수도 있겠지? 오케이, 알았어. 죄송합니다. 너무나 또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뽑은 차는 레인지로버, 그것도 보급 차량입니다. 이 차를 제가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, 한번 쉬어가자라는 타임으로 더 이상 리스비를 내는 게 너무 아깝다 해서 제가 중고로 20으로 사게 됐어요. 몇만 킬로 탄 건지 알아요? 몇만 킬로 탔어요? 거의 14만 킬로. 거의 제가 할아버지를 샀어요. 이게 15년식 4.4 디젤이거든요. 에어 서스펜션 당연 빠따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조절까지 엄청 높이 되더라고요. 하지만 승차감은, 제가 이걸 타봤더니 14만 된 거를 샀더니 제가 생각하던 그 승차감은 아니더라. 무슨 승차감 좋은 트럭 무는 줄 알았잖아, 그치? 일단은 엔진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? 뒷자리 승차감을 원했는데 그것도 좀 충족을 하고요. 신차를 사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그 차로 가기 위한 작은 쉼터? 졸음 쉼터? 이렇게 중고로 이제 사게 됐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가 신차가는 거의 원래 2억이에요 근데 제가 중고로 6천에 샀습니다. 잘한 거 맞나요? 일단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세요. 잘한 건지 아닌 건지. 그리고 이게 8기통이라서 차가 그렇게 잘 나가. 차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또 잡소리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그 원인들을 요즘 찾고 있어요. 차는 근데 솔직히 S클래스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. 네, 좀 이렇게 SUV랑 좀 잘 어울리나 봐요. 근데 세차 좀 하고 오지 그랬어. 중고차 이렇게 세차를 또 안 해야. 제가 돈이 없어서요. 신형을 중고로 못 샀어요. 그래서 완전 구형으로 샀는데 이거를 좀 신형으로 바꿔볼까 해요. 어떤 거 같아? 왜 그러는 거 같아? 이거는 또 남자의 마음이지. 일단 요 로고 있잖아요, 로고. 이 로고들을 일단은 블랙으로 한번 이렇게 세팅을 쫙 한번 해볼 거고요. 야, 이런데 아주 그냥 곰팡이가 쓴 거야, 뭐야? 그리고 요 그릴을 또 새 거로 바꿀 거예요. 이 그릴을 이제 신형 그릴로다가 바꾸면 이런 데 깨끗해지겠죠? 요쪽에 이제 보시면은 페인트 자국들이 좀 떨어져 있는데,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더라? 이게 왜 떨어져 있지? 여백이네. 여백이니? 야.
이제 따끔 닦여 이거. 새 차를 안 해서 그래요. 중고로 사고 새 차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. 이제 슬슬 새 차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글이라고 이 글씨를 바꿔서 앞에 부분을 아예 좀 신형으로 좀 바꿀 계획이에요. 이 전에 차주가 그래도 복으로 좀 사랑했더라고요. 오토바이오그래피처럼 다 꾸며놨어요. 오토바이오그래피가 뭔지 알아요? 아니 몰라.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이제 레인지로버에서 최고 상위 등급의 옵션이 들어간 건데 일단 요 휠 봐봐요. 아까 제가 자랑했던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회오리 휠이에요. 2015년도에 그리고 여기에 요 은색 사이드 벤트 요게 요즘 신형은 4줄로 나오거든요. 이때 구형 당시는 3줄 요 라인까지 이렇게 일자라인 있죠 사이드 벤트에 요게 요 당시엔 최고 인기 디자인이었어요. 이 문을 열 때 소리 들어봐. 살짝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너무 원래 이런 건지 살짝 지바겐 같은 이 느낌. 이 투박함 보여? 발판이 나옵니다. 14만 된 발판. 그래서 언제 부셔질지 몰라요. 14만 된 발판. 근데 이게 요게 있으니까 진짜 이거 밟고 올라가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이거 관리 잘 된 실내 한번 봐봐요. 투톤 베이지 시트가 엉덩이까지 깔려 있는 것도 싫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요 문짝이랑 요 앞에 디자인까지만 딱 이 베이지 톤이고 잠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제 새로운 여친입니다. 네, 저때 S에서 떠나보내고 근데 목소리가 비슷하더라고. 그리고 요 의자 시트는 또 이제 완전 똥색으로 돼가지고 때가 안 타는 이런 투톤이 좀 이쁜 거거든. 야, 이 메리디안 사운드는 죽이더라고 아직도. 근데 좀 단점이 여기 플라스틱이 보면은 좀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찐덕거려요 다. 살짝 이 플라스틱 오래돼서 찐덕거리는 느낌 알아? 닦았어? 그러니까 안 닦아서 그런 거 지금 잠깐 생각했어요. 안 닦아서 그런 거 같아. 썬팅을 싹 해가지고요. 여기 다시 또 꽂혀져 있네. 야, 내 이런 꽂아갖고 구독자분 놓으면은 막 뭐라고 했었는데. 아, 이 차를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닌가요? 저는 귀찮아서 그랬습니다. 자, 제가 또 원했던 이 넓은 뒷좌석. 어때요? 내가 꿈꿔왔던 거잖아요. 넓은 뒷좌석. 하지만 여기에 선블라이드가 안 달려있더라고요. 요 당시에는. 이게 좀 아쉬웠어요. 제가 이 실내 세차를 한번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나 이렇게 들어온 지 오늘 햇빛 받아서 처음 알았잖아요. 어때, 이 차랑 나랑 좀 잘 어울리나요? 이런 딱 이 박스타 같은 느낌의 이 대형 SUV랑 그런 걸로 요즘 좀 위안을 삼고 있어요. 그리고 뒷좌석 조절도 다 돼요. 이렇게. 네, 이거 또 이런 거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. 뒷좌석 조절 되는 거. 촥 이렇게. 그리고 요게요. 보시면은 크, 이 대형 냉장고 한번 봅시다. 대형 냉장고. 야, 이게 붉은 도시락 봤어? 못 봤지. 진짜 솔직히 기능은 없는데. 어? 오늘도 처음 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이 리모컨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야, 여기 리모컨이 있었구나. 근데 이 TV가 달려있는데 이거 진짜 안 쓰거든요, 이거.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.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는 리모컨 같고요. 뭔가 화려해 보이는데 막상 컵홀더밖에 없어요. 근데 이런 이제 초대형 도시락이 들어가 있다니. 사실 얘기하자면 이 차 사고 이거 처음 내려봐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앞에 모니터랑 저 밑에 부분 있죠, 나무 부분. 공족이 있는 부분. 저 부분을 좀 신형으로 또 다 한번 바꿀 거예요. 완전히 다 그 터치가 되는 액정으로 나오게. 위아래를 싹 한번 바꿔가지고요. 실내도 신형으로 꾸며볼 거고. 저 운전석 보면은 신형은 저희가 다 터치로 나오거든요. 버튼 부분이. 저쪽도 다 바꿔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는 신형이구나. 이런 느낌이 나게끔. 광활 한번 봐봐요. 그래도 14만 탄 거 치고는 이런 데 괜찮지 않아요? 실내 상태 관리랑 이런 거는 나쁘지 않게 돼 있고요. 이쪽에도 뭐 이렇게 사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이쪽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이쪽 USB 꽂는 게 있고, 여기 뒷좌석 냉방 5년 시트 다 돼. 생각보다 없는 옵션이 없어, 진짜로. 15년석 치고는. 근데 뒤쪽은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지 않아요? 다른 데도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. 바꿔야 돼. 내 마음이 안 돼. 무슨 짓이야? 나는 신형으로 타고 싶다고. 바꿔야 돼.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좋은 게 얘가 이게 두 개로 열려. 근데 너무 좋은 거야. 차. 굳이 차박 막 다 챙기지 않아도요. 그냥 어디 한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야. 요쪽 승차감이요. 저기 운전석 승차감보다 좋아요. 진짜로. 여러분, 요건 어떻게 세척해야 돼요? 이거 아는 분들도 좀 댓글 달아주세요. 생각보다 이게 많이 더럽더라고.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차체 높이가 있어가지고 뭔가 차박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 가능하게 돼 있고 트렁크는 내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자, 앞에 의자도 같이 움직이지. 딱. 야, 이게 캠핑 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. 아, 근데 완전 평탄화까지는 안 되네. 소프트 클로징까지 들어있어요. 2015년도 차에. 테라. 어때? 진짜 이 차 예전에 나왔을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. 15년도에는 대박이었던 차인 거지. 근데 요즘 나오는 차가 너무나 이제 이런 기능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. 이때 당시에는 이런 기능 있는 건 진짜 고급 차에만 들어서 고급 차. 얘는 정말 고급 차의 대명사였거든요. 자, 이제 지금부터 경악할 만한 그래픽이 나옵니다.
경악할. 나 시동 한번 켜봐. 진짜로 일단은 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8기통 디젤이에요. 그래서 좀 소리가 두루루룩 나나보다 했는데, 달리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? 저기선 짜가닥 짜가닥 음악을 틀 수밖에 없는, 메르디앙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. 신형일 땐 안 그랬는데 이게 아마 14만을 타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점들이 좀 생겼겠죠. 와, 이 환상의 그래픽 한번 봐봐요. 그래픽 멋지지 않습니까? 그래도 아직 터치 되더라고, 이때 당시에. 자, 내비화면 딱 봐보시면은, 이야, 이 정도 그래픽이면은 이제 우리 아들이 더 잘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? 그래픽 환상이지 않나요? 그래도 터치는 또 다 돼요, 또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야, 글씨체 봐봐요. 옛날 486 컴퓨터에서 보던. 이쪽을 제가 이제 신형으로 한번 싹 탈바꿈을 해줄 예정이에요. 이쪽이 너무 이제 옛날 색깔이다 보니까 좀 너무 옛날 차 느낌 나잖아요. 이쪽도 터치로 되게끔 패널을 좀 그냥 바꿔줄 거고, 요네도 뭐 이렇게 카본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나? 그냥 다 나쁘지 않아. 어마무시한 핸들 열선 버튼. 아무리 컴맹이신 분들도, 기계치인 분들도 모를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놨어요. 이것도 아마 제가 좀 터치로 좀 바꿀까 생각 중이고, 그냥 크루즈는 되는데 보니까 반자율 주행까지는 안 되더라고. 앞뒤 차간거리 조절이랑 이런 건 있는데, 그래서 얘는 반자율 주행을 쓰더라도 핸들을 꼭 잡고 다녀야 돼요. 이거 놓고 갔다는 그냥 그대로 꼬라박습니다. 자, 마사지 한번 받읍시다. 이게 생각보다 더 강력해요, 이게. 와, 느껴봐요. 느껴봐. 나 진짜 마사지 받고 싶어, 이런 거 말고. 뭐라는 거야? 이거. 이제 이 도로 위에 롤스로이스 때문에 제가 이 자가를 한번 지켜볼게. 이 자가 위에서도 과연 롤스로이스처럼 달릴 수 있는지. SUV 치고는 진짜 승차감이 좋은 편이긴 한 거야. 봐봐. 응, 소리 참아야지. 미안해. 응, 소리 참아야지. 그런 걸 못 참아? 이 차가 나가는 이 엄청난 힘이 느껴져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살짝 좀 느낌이 투박하긴 한데, 이제 S 모드까지 놓을 수가 있어요. S. 자. 차는 굳이 S까지 안 놔도 상관없겠다. RPM만 올라가고요. 그냥 일반 모드나 S나 잘 나가는 게 똑같아. 이거 이번에는 아끼지 말고 S를 많이 눌러줄 예정이에요. 이미 14만이나 탄 차. 어쩔 수 없잖아요. 아껴서 뭐 하겠어요? 저번에 아껴서 다 길들여놨더니 보내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밟아볼 생각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을 배신한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원래 강력한 리스비를 내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카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잠깐 졸음쉼터에서 쉬어가는 타임. 왜냐면 제가 지금 원하는 차들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. 그 시간 동안 계속 제가 또 차가 없이 출퇴근을 하기가 힘들어서, 일단 사자성어 뭐라 그러냐, 임시방편. 무슨 뜻이야 임시방편? 그게 사자성어? 아니야, 임시방편. 송편 말고 임시방편.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디 가서 재벌이 야 14만 탄 중고 레인지로버 샀더만 이러지 말고요. 야, 걔 15년도에 2억 주고 산 거 아직 잘 끌고 다니더라?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. 한번 차 사면 안 바꾸더라, 그 자식. 어우, 원래 다른 애들 잘 바꾸던데 재벌을 잘 안 바꾸더라.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요.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. 잠깐 이제 리스비를 좀 아끼고 아껴서 좀 더 강력한 차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제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.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 일단 잘 끌고 다니겠습니다. 재벌 2억짜리 차 사더니 아직도 잘 끌고 다니더라. 이렇게 이사 재벌이었습니다.